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신승태입니다. 아, 여름이 이미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엄청 춥죠 요즘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아직까지 코로나로 우리가 힘드니까 마스크 꼭 잘 쓰시고 위드 코로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열심히 달려서 트로트 야생마 신승태 여러분들께 달려가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계시고요. 우리 태사랑 여러분들 우리 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의 요리는요. 두부, 꽈리, 고추, 볶음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고고! 자, 시작합니다. 두부 한 모 준비해 주세요. 두부를 2cm 간격으로 잘라줍니다. 두부를 가로로 반으로 자른 다음 2cm 간격으로 자릅니다. 2cm 간격으로 썰어주세요. 키친타월을 준비해서 수분을 충분히 제거합니다. 키친타월로 눌러서 수분을 빼줍니다. 꽈리고추는 꼭지를 따 잘 씻어 준비해 줍니다. 꽈리고추는 3등분으로 잘라주세요. 홍고추도 준비해서 씨를 제거한 후 작게 채 썰어 준비합니다. 대파 흰 부분 10cm를 잘라서 작게 채 썰어줍니다. 양조간장 6스푼 설탕 작은 스푼 한 스푼 넣어주세요. 조청은 두 스푼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 큰 스푼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다진 파는 두 스푼 정도의 양입니다. 두 스푼 준비해주세요. 맛술은 5스푼입니다. 5스푼. 후춧가루는 3꼬집 넣어주세요. 자, 잘 섞어줍니다. 식용유는 3스푼 넣어줍니다. 중불로 두부를 잘 부쳐주세요.
두 부위 모든 면이 노릇노릇하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진 두부는 접시로 옮겨주세요. 자, 양념장도 부어줍니다. 양념장을 중불로 끓여줍니다. 양념장과 꽈리고추를 같이 넣고 잘 볶아주세요. 약 3분 정도 볶아줍니다. 부쳐놓은 두부도 함께 넣고 잘 볶아주세요. 자, 이제 마무리 약불로 졸여주세요. 홍고추와 통깨를 넣고 마무리해줍니다. 자, 완성! 모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까요? 네, 천천히.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신승태입니다. 아, 여러분 코로나로 아, 다시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신승태입니다. 아, 벌써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낙엽지는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지금 다 힘드실 텐데 잘 지내고 계시죠? 마스크 꼭 잘 쓰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곧 위드 코로나로 이제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될 텐데요. 트로트 야생마 신승태 열심히 야생마처럼 달려서 여러분들께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요리, 오늘의 메뉴는요. 두부 뭐라고요? 다시 해야 되죠. 처음부터. 두부 꽈리 고추 볶음. 두부 꽈리 고추 볶음. 아, 자 같이 보시죠. 고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신승태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신승태입니다. 아,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이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왔습니다. 아, 코로나가 이제 점점 잦아들고 위드 코로나가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때까지 마스크 잘 쓰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제가 야생마 신승태가 열심히 달려서 여러분들께 가겠습니다. 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다시 할게요.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그 전이구나. 사랑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고 오늘의 메뉴는 두부 가지고 자. 이거 다 잘랐어.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